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아침 6시고요. 9시에 비행기 타고 광주로 날아갑니다. 오늘은 이 친구. 날씨가 좀 추워졌거든요, 여러분. 근데 내가 타투를 받아야 돼서 반팔티를 입어야 돼요. 타투 여기다 받을 건데 괜히 굳이 긴 팔티 입고 이렇게 거들 필요는 없잖아요. 알았니? 셔츠 단추 두 개 풀어주겠습니다. 아유, 졸라. 아, 근데 너무 많이 풀려있는데.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. 이건 좀 아니지. 이거 바지 안에 넣을까? 셔츠를? 딱 동료 스타일이네. 멋있는데? 생각보다? 주머니만 아니면 좀 마음에 들 텐데. 괜찮아요, 여러분. 이거 바지 1,000원입니다. 대충 빨리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비행기 놓치면은, 뭐 버스를 놓쳐. 뭐 지하철을 놓쳐. 상관없어요. 아, 상관있지. 근데 만약 비행기를 놓쳐. 똑같네. 죄송합니다. 똑같지. 이씨, 버스 놓쳐도 못하는데 다시 어떡할 건데. 머리 세팅 끝! 이거 가방이 귀여워요. 난 이 가방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. 출발하자고요. 태투 여기랑 팔꿈치 뒤쪽 여기다가 할 건데 크기가 커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해야 돼요. 타투가 평생 가는 거잖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들고 비싸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음에 드는 곳에 찾았는데 전라도 광주입니다. 오직 진짜 타투를 위해서만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. 또 비행기가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. 힐링 여행하는 느낌으로 다녀오겠습니다. 비행기 타러 출발. 구름이 올라가 땀쳐도 괜찮아. 구름이 올라가. I'm gonna rise sky. 여러분, 이제 광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 타투 안 받아보신 분들이 항상 그거 말씀하시거든요. 아프지 않냐. 진짜 원래 겁이 많고 엄살이 많은데도 아플 것 같아서 무서운데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, 저는. 왜지? 왜 그래? 왜 그러냐고. 왜? 너무 배고파. 타투가 오래 걸려서 되게 컨디션 관리 잘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가기 전에 밥 먹고 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순 없는데. 아, 먹을 순 있지. 편의점 음식 좀 오바야. 아, 근데 먹을 순 있지. 아, 근데 편의점 음식. 에이, 편의점 음식 좀 그렇지. 여기까지 와가지고. 그래, 이런 걸 먹어야지. 뭔 편의점이야. 어디로 들어가지, 근데 이거? 맞나, 여기? 방금 만든 거 같이 생겼는데? 맞지, 여기? 어머, 이상한 데 들어왔어. 죄송합니다. 여기가 아니야. 이상한 데 들어왔어. 여기 어디야? 내려가는데 갑자기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, 저?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메라. 아, 네. 저만 찍겠습니다. 신발 벗으시면 될까요? 아, 네.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? 네, 방금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.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? 네. 아, 그러셨구나. 오늘 먼저 나침반 하나요? 아니면? 웬만하면 맨은 먼저 맞는 게 나침반이 좀 더 오래 걸리죠. 그렇죠. 사이즈는 이걸로 하고. 네, 저는 이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고 왕관도 오늘 사이즈 맞춰볼게요. 네, 왕관은 여기다가 하려고요. 나침반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? 사람에다가 조금씩은 다른데 일단 잘 찔러보고 보고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엄살 부리면 오래 걸리는 건가요? 괜찮은데요, 생각보다? 처음엔 다 그래요. 아니, 3시간 반 정도? 3시간 반 정도요? 네. 저는 제가 너무 완벽주의? 네. 있어가지고 제 자신을 혼자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. 아, 저도 그래요.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엄청 안 좋은 거잖아. 좋은 건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. 자기한테 정신... 만족 못하는 거. 맞아. 뭘 잘해도 아, 난 더 잘해야 돼. 약간 이런 완벽주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한테 관대하지 못하다 해야 되나? 맞아.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아, 그럴 수 있지. 하면서 나한테는 아, 난 이거보다 더 잘해야 돼. 이런 게 많아요. 명함이 좀 더 걸리나요, 시간이? 그쵸. 아, 그래요? 큰일이네요. 아, 많이 힘들어요? 아니요. 오케이. 이거 이겨내는 것도 재미죠.
이제 타투를 다 받고 나왔습니다. 친구 만나야 되는데 친구가 좀 늦는다 그래서 여기 광주 동명동이라고 가면은 맛있는 거 많고 이쁜 카페들도 많다 그래서 이쁜 카페들도 많고 이쁜 타투네요. 이쁜 타투네. 네, 그래서 동명동으로 가 있을 예정입니다. 아, 타투 진짜 이쁘다. 진짜 잘 됐어요. 원래 있는 타투랑도 잘 어울려.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근데 내일 또 타투 받아야 돼서 아, 이번 브이로그 어떻게 편집하지? 이틀치를 어떻게 짧게 이쁘게 재밌게 귀엽게 편집하지? 근데 내가 이쁘고 귀여우니까 괜찮겠지? 저거 봐, 정관장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. 이런 거 무조건 세워주고 가야 돼. 무조건이야 무조건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야 돼요. 이제 드디어 친구가 왔습니다. 친구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있어서 차 타고 바로 고깃집 가면 개꿀. 어허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그럼 몇 년 만이야 씨바. 한 2년 반 됐나? 그니까 입대하기 전에 봤잖아. 카드 잘 받았어? 예쁘게 나왔어? 잘 나왔다. 존나 잘 나왔지. 아, 나 심판 먼저 했어 오늘. 아, 존나 예쁘다. 존나 예쁨. 존나 아팠음? 뭐야 오늘 존나. 아, 이 친구가 여러분 저희 이번 앨범 Focus on Me에 피처링 해준 세인트라는 친구입니다. 저희 오늘 아마 삼겹살 부실 것 같아요. 삼겹살 먹는 게 아니라 부시는 거지. 그냥 부실 거예요. 너 근데 저녁 했냐? 나 내일 모레. 저녁이 아니야 아직? 그치 아직 휴가지. 무복기 저녁? 어 맞아. 무복전? 무복전. 너 무복전이야? 응. 거기 삼겹살 좀 싸 보이더라. 아니, 그거 알지? 그 요즘 냉삼 유행하거든? 저기 있네. 시골가라. 아씨 웨이팅이야? 야 죽겠다. 사람들 패자. 그런 거 비방용이네. 사람들 패자 부활전? 아 별로 안 기다려도 되겠네. 3평식당. 아 웨이팅이 좀 있나봐요. 아 이거 김치가 죽되겠는데? 생긴 거부터 진짜 존나 맛있어. 나는 맛있다 이제. 그냥 나는 맛있어 하고 생겼네. 김치 그냥 밥 세공이야. 존나 맛있다. 와 이 김치 찐이야. 아 뭐야 이거. 뭐야 이게 뭐야. 아 먹자 얘는. 얘 타겠다 이제. 아 늦었어 얘 지금. 아 늦었어. 아 안 먹어 안 먹어. 먹지 마. 내가 다 먹는다. 그냥 죽여버려. 맛있어? 저희 밥 다 먹고 카페 왔습니다. 무슨 루프탑 있는 카페인데. 닌 뭘 시킨 거야? 뭐 햄스터 밥 이런 거 시켰냐? 지금은 좀 멋있는데? 누구다? 네 말고 하늘이? 고맙다. 너 내일 일 갈 거야? 내일? 쨔. 내일 가지 말아줘? 쨔죠. 막 보건증까지 받았다고. 보건증 받아봤냐?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건증? 똥꼬 개수셨어? 어, 진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. 보건증 한 번도 안 해봤어 나. 아 진짜? 너 어떻게 알아? 많이 듣지? 그 보건증 그거 검사하다가 쏙 넣고 뺐는데 면봉심이 없어졌다 막 이런 소리들이 좀 있음. 야 근데 이거 카페 확실히 카페 먹으니까 소화가 좀 되네. 카페를 먹는 건 뭐야? 내가 여기 먹었어 이제. 카페 다 먹었어. 안녕하세요. 영서가 오줌을 싸러 갔기 때문에 영서 음료수 제가 다 훔쳐 먹겠습니다. 야미. 여기 너무 무서워요. 뭐야 이거. 이뿐만 아니야. 이게 다 뭐야. 나 무서워 죽겠어. 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. 나 오늘 여기서 잘 수 있을까? 나 안 잘래. 네 여러분 지금 자다가 깼어요. 속이 너무 안 좋아서.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또 음악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맥북 켜서 노래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멜로디 만드는 거 하는데 제가 노래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비트를 처음 듣고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프리스타일로 만들고 여기다 가사를 입히는 식으로 저는 노래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존나 천재인 척. 저는 락스타가 될 거예요. 저는 락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몽상가가 아니야 이걸 봐봐 지금 모텔 안에서 노래를 만들고 있어.
밤 그림이 내 목소리 들리니 난 이게 멋지다 생각해 그럼 넌 어떡해 생각해 관주해 안 들려 못해 400km 안에 스타가 탄생하고 있어 마치 오늘 시원한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잤어요? 네 잘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명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아 이거 끝에 빼졌어요 괜찮나요? 상관없는데 타투보다 이게 뗀 게 더 아팠다 진짜 뭐 있어요? 이쪽으로 이제 마이크 들어야 돼 괜히 이소로는 마이크 이렇게 들어야 돼 맛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얘기 많이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는 4시간 오늘은 한 2시간 반 정도 받았는데 되게 금방 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행히 타투도 진짜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기 타투는 광주 타투 록시님한테 받은 거고요 광주 쪽 사는 친구를 한 명 더 만날 건데 대학교 후배예요 아주 재미난 친구여서 조용하진 않을 겁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틀었네요 잘 지내셨어요? 아 당연하죠 이 친구 아시나요? 아 당연하죠 이 친구 아주 야무지게 맛집을 가자고 했는데 맛집 진짜 한 200개를 보내줬어요 맛집 한 200개 보내주고 심지어 정리까지 다 해준 아주 놀랐습니다 공항이랑 한 10분 걸리던데 공항? 아 그래? 가깝네? 근데 내가 거의 9시 차야 9시 비행기요? 9시 진짜요? 비행기 원래 7시 40분 아니었어요? 연착됐어요? 7시 40분인가? 오빠 7시 40분이잖아 와 진짜네 야 큰일 날 뻔했어 도착 시간이 8시 40분이었어 일단은 맛집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앞에 보고 운전하세요 우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자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루어진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 여기 완전 레스토랑이다 뭐 드실래요? 나 너가 먹고 싶은 거 개입 싸움 시켜도 돼요? 생수 이런 거. 와, 근데 맛있는 게 너무 안 돼. 맛있는 게 너무 안 돼. 씨. 파스타 좋아해? 네. 그럼 너 그 주식을 네. 주식? 주식? 비트코인을 파스타로 할래? 아니면은 필라프랑 파스타 중에 뭐 먹을래? 야, 맛있겠다. 이거 뜨끈뜨끈하네. 어때 야무져? 맛있어? 야무져요? 그냥 식빵 아니야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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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밀빵 맛 나는데 그냥 식빵 맛 맛있다 용명 씨한테 안 그러세요?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개맛있겠다 냄새가 미쳤는데요? 10 레오 뭐야? 야 이거를 여기 스톤에다 올리면 된대요 그치 이게 이제 섬이니까 스톤 아일랜드지 신기하다 광새우 클럽 오빠 새우 다 먹어요 왜 너 새우 안 먹어? 네. 야 그럼 이제 말하면 어떡해 오빠 새우 안 줘요? 좋아해 좋아하지 같이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임마 아이 저는 새우 기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윈윈이네? 게이득이죠 게이득이네? 네. 야 얘는 그래도 왕새우에 그게 안 들어있다 야 왕 빈새우야 브이로그 참 어려워 내가 볼 땐 영화 촬영보다 브이로그가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맛있겠다. 아, 어르신 먼저. 먹어라 먹어라. 맛있어요? 응. 응? 어디 갔지? 녹았나? 10분 정도로 맛있어. 어. 맛있다? 응. 넣기도 전에 맛있어? 응. 잘 맛있어. 맛있어? 영국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뭐 있어? 마약. 이거 넣을게. 이 친구가 마약을 가거든. 아, 마약을 가. 이 친구가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든요, 이번에. 그래서 마약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어? 대망. 너도 넣을게. 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용명입니다. 오늘은 코인 여러 번을 왔는.
아, 은지가 또 힙합을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 한번 힙합 콜라보레이션. 아홉 날 이제 6개월 전 내가 한번 알아줘. 그거 녹음 전 크리스티아노 대한민국 프리어스 비키라고 좀 있잖아 심리기야. 아, 나 집에 대실리 그거 멀리 보면 늘 그거 멀리 보면 시 그거 멀리 보면 또 그거 멀리 여여여 컬컬 웨이처럼 이메 시작한 건데 족구는 널 껴놓아 날 껴놓아 와치다서 뭐 어차피 나 마지막에 왕이 되어 죽어 결함 네, 여기가 광주 명물이라 여기 카페 이름 뭐라고? 언클라우드 라인. 언클라우드 라인? 언클라우드 라인. 비벼 먹나? 안 비벼 먹었다. 떡볶이요? 네. 나 계란 흰자인 줄 알았어. 여기 자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, 카페인데.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 브이로그, 내가 볼 때 이거 한 브이로그 2시간 나와. 그래가지고. 아무튼 브이로그 여기까지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인사. 영국 마지막으로 가니까 인사해주세요. 잘 다녀왕. 영빵. 영빵. 영둥이 빠이.